대북 이후에도 지지율이 10% 전후로 좀 오가는데 국민들이나 이런 당원들에게 소중감을 드리고 지지율을 좀 더 얻기 위한 반대표 후보로서의 보관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지지난 중과 이제 9% 나오고 나니까 여러 언론에서 폭락 뭐 이렇게 다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다시 그 11%, 12% 회복하니까 그건 또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었던 여러 조사를 보게 되면 이제 밑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석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눠보시게 되면 각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비교를 해보자면 또는 뭐 국민의힘 거대 양당과 비교해보자면 저희가 훨씬 적게 나와야 됩니다. 뭐 지지율 얘기와 그 지지율 올리기 위한 보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뭐 한국갤럽에서 지지난 중과 이제 9% 나오고 나니까 여러 언론에서 폭락 뭐 이렇게 다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다시 그 11% 12% 회복하니까 그건 또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었던 여러 조사를 보게 되면 이제 밑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시기는 의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몇 석인지 알 수 없고 그 의석 수보다는 각 정당의 총선 전략과 슬로건과 유세 방법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표를 즉 여론조사에 응하죠.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난 뒤는 의석 수가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12석이고 그 다음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1 이런데 1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도되는 그 국회의원들의 보도자료, 뭐 기자회견 또는 법안 정책 발표에 있어서 저희가 1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밀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석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눠보시게 되면 각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비교를 해보자면 또는 뭐 국민의힘 거대 양당과 비교해보자면 저희가 훨씬 적게 나와야 됩니다. 170몇 석과 12석을 딱 나눠보면 저희가 지지율의 15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5분의 1이 아니라 훨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최근 여론조사 2주를 보더라도 밑바닥은 이미 다진 것 같고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하는 한국갤럽 9%도 이미 뭐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뒤에 뭐 리얼미터, 뭐 뉴스토마토, NBS 등등을 보게 되면 그 추세가 어떤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한 13% 전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의 기법과 표본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13에서 거의 뭐 변함이 없는 것 같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분이 윤 기자님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13에 만족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개혁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얘기를 저희가 그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많은 부분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민주당과 거의 뭐 80% 이상 겹치기 때문에 그 차별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죠, 실제. 근데 저희가 민주당과 구별해서 별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사회권 선진국일 것인데 그거는 구호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의 정책의 세밀한 내용을 저희가 국민들께 알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른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저희가 못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고 사실 많이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부터 아마 다음 주부터일 것 같은데 주거권 포럼이 다음 주죠? 다음 주죠? 예. 사회권의 1번으로 주거권 문제를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 사회권의 여러 이제 저희가 목록으로 제시했던 주거권, 의료, 복지, 노동, 뭐 보육 등등을 준비되어 있는 역량들이 뭐 학술적 세미나를 넘어서 정치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다음 주부터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는 서두를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대 양당도 아니고 뭐 민주당이나 국민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적은 정당인데 저희는 저희 아젠다를 두 가지 아젠다,
검찰 독재 정권 종교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이란 두 아젠다를 지키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거 시간 일희일비하면서 뭐 1% 내려갔으니까 이러고 1% 올라갔으니까 저러고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시간이 많다. 그래서 그거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